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진에어, 하이비전 시스템, 성일아이텍, 제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진에어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LCC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에서 매수를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국민연금 고유계정에서 벤치마크 지수를 약간 변경을 하면서 기존 코스피 200에서 새롭게 50종목을 좀 추가해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제가 지난 1월부터 네, 연기금이 매수한 상위 종목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위와 2위가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네, 수급 상위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1월 초부터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은 여전히 좀 미미한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LCC 예약률이 상당히 좋은데요. 에어부산이 연초 대비해서 6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거에 비해서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크게 뒤지지 않는데 진에어나 제주항공 여전히 수익률 면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률 갭매우기가 가능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성이 좋은 일본 여객이 회복이 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112억 원으로 흑자 전환 기록을 했고요. 실적 발표 이후 기관 매수를 동반한 첫 반등이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유가 하락이나 환율 안정, 그다음에 일본 동남아 순으로 여객 회복세가 점차 강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시작되는 1분기 강한 실적 반등이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그룹 미팅을 통해서 TA항공이나 에어부산 같은 기업들이 1분기 업황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LCC 중에 시총 작은 것들부터 먼저 수익률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LCC 1등 진에어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2023에서 차세대 XR 기기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면서 XR 기기 테마에 대한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명확하게 공개하진 않았지만 퀄컴과 구글과 협력을 해서 조만간 첫 번째 XR 제품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테마에서 기관이 꾸준하게 사고 있는 종목이 세코닉스나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것인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검사 자동화 장비를 제조를 하고요. 3D 센싱 모듈이나 카메라 모듈 고도화로 인해서 ASP가 높은 신규 장비 수요가 올해 폭발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고객사의 폴디드 줌 XR 기기 개발로 인해서 모듈 스펙 변화가 동사의 Q와 P를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작년도 영업이익 1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2023년 올해는 영업이익 440억 원으로 크게 점프업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관 수급도 분기별 실적 확인을 가면서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